제가 그리고 제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비브라스고요. 비브라스 텐더로즈라는 립스틱이에요. 이게 벨벳 립스틱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텐더로즈 비브라스죠. 나만의 감성을 담은 단아나의 선물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건 뭐그 단아나의 선물이든 어쨌든 그런 건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립스틱이고요. 립스틱은 비브라스 매트 벨벳 립스틱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죠? 제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세요. 만년필 같죠? 립스틱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어떻게 립스틱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런 만년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상적이잖아요. 이게 열면 이제 여기도 이건 사용 전에 표시되는 거. 그럼 보시면 비브라스 PS 매트 벨벳 립스틱 텐더 로즈입니다. 이름 되게 길죠? 그러면 여기 사용법 쏙 빼서 이렇게 돌려서 쓰라고 뚜껑을 연뒤 그림과 같이 잡고 보이세요? 뚜껑을 연뒤 그림과 같이 잡고 돌려주세요. 뚜껑을 연뒤 그림과 같이 잡고 돌려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일단 이 스티커부터 떼겠습니다. 아, 오늘 스티커 많이 뗍니다. 이 스티커가 제발 이것도 여기 잘안 달라. 오, 이 스티커는 진짜 잘 붙였네요. 바로 잘 띄어지잖아요. 이런 스티커 저 사랑합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두는 이유는 여기 이제 사용 방법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뚜껑을 연뒤 돌려주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앞부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만년필 같잖아요. 만년필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열고. 너무 깜찍하죠? 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돼요. 너무 예쁘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얼만큼 나오나 또 열어보겠습니다. 오, 기네요. 이만큼이나 나오고, 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넘버 5입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 5. 이게 진짜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뚜껑도 너무 이쁘고, 이것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쁘고. 아, 이런 건 정말 아이디어예요. 이거를 넣고 다니면 만년필을 갖고 다니는 줄 알겠죠?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근데 만년필이 아니라는 거. 만년필이 아니라 립스틱이라는 거. 아, 너무 예쁘죠? 진짜 매력적인 립스틱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매력적인 립스틱. 한번 이건 비브라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거니까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써보려고요. 갖고 다녀야지.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마음에 드는 립스틱이에요.